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방울복랑 그 키우는 법에 이어서 방울복랑을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줘 보려고 나왔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말렸어요. 바나나 껍질을 한 2, 3주 말려갖고 이렇게 바싹바싹 말렸거든요. 이 바나나 껍질이 또 영양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나나 껍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이 뭔지 먼저 알아보고, 바나나 껍질 영양제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바나나 껍질은요,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요, 굉장히 저희 사람 몸에도 좋고요, 철분, 칼륨,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K, 등에 아주 풍부한 비타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섬유질, 황산화 물질, 구리 등의 영양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바나나 껍질을 말려서 요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요 저희 분갈이 흙에 넣으면 굉장히 식물한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나나 껍질 요거 말린 거를 여기 믹서기에 갈아서 제가 방울복랑 오늘 분갈이를 할 건데요. 이 분갈이 하는 흙에다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요거 일단 바나나 껍질을 말렸습니다. 한 2주 내지 3주 말렸고요. 믹서기에 갈아주겠습니다. 잘라서 갈아주는 게 낫겠죠? 잘라줍니다. 네, 말릴 때 곰팡이 슬지 않게 잘 말리셔야 됩니다. 햇볕에 쨍쨍, 쨍쨍하게 믹서기에 갈아주겠습니다. 믹서기에 갈아줄게요. 네, 이렇게 갈아준 다음 이렇게 잘게 갈아줬어요. 제가 오늘 여기 방울복랑 분갈이할 흙, 이거는 다육이 전용 배양토하고 마사토하고 섞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한반 정도만 섞어주고요. 다른 또 분갈이하는 흙에 남겨놨다가 섞을 거예요. 네,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 영양제가 사람 뭐 골다공증, 뭐 칼슘, 칼륨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뼈의 형성에도 좋으니까 식물이 자라는데도 너무 좋을 것 같죠? 바나나 영양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방울복랑 분갈이 하는 거에다가 한번 흙에다 섞어 봤습니다. 방울복랑 분갈이 하는 거는 바로 분갈이 들어갈게요. 네,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화분하고 이거 준비했고요. 깔망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울복랑 흙에서 꺼냅니다. 풀어줬고요. 흙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방울복랑 이거는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지 더잘 자라겠죠.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냥 이거 분갈이 안 해줘도 되는 줄 알고 흙이 좋은 줄 알고 키웠는데 농원 흙은 그다지 좋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사가지고 오면 바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식물이나 다육이한테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줘도 됩니다. 굵은 마사토 깔아줍니다. 이렇게 3분의 1 깔았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 맞으니까 흙을 좀 담아주고요. 흙을 담아준 다음 키를 맞춰줍니다. 작으니까 고정을 시켜줘요. 핀셋으로 고정을 시켜준 다음 넣습니다. 핀셋을 빼주고요. 가운데 방울복랑의 수형을 잡은 다음 방울복랑은 또 다른 것보다 더잘안 키워지니까 아주 많은 영양을 줬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소리 마사토 얹어줘야 되겠죠? 네. 소리 마사토 얹어줍니다. 수영 얹어줍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방울복랑은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완성을 시켰어요. 네, 예쁘게 수영을 잡았죠? 멋있게 요거 적심해준 부분이고요. 적심 또 따로 심어준 거는 따로 저기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분갈이 하니까 옷을 갈아입으니까 훨씬 예쁘죠? 네, 방울복랑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울복랑 말고 제가 오늘 바나나 껍질을 만든 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나 껍질, 요거 영양제 만든 거, 요거 나머지는 여기다가 흙에다가 섞어줍니다. 흙에다가 섞어주면은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흙이 되겠죠. 요거는 또 제가 달걀하고 식초 삭힌 물도 여기다 섞어줬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말렸다가 지저분한 거, 요런 거 좀 제거해주고, 말렸다가 분갈이 흙으로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분갈이 흙으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달걀 영양제 만드는 법과 오늘 이렇게 방울복랑 분갈이까지 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